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이 조선에서는요 개화 정책이 추진됩니다. 아,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해서 일본의 근대화된 모습들을 파악하고자 했죠. 아, 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통미기무아문을 설치합니다. 통미기무아문은 군사제도를 개편하고 신식군대인 이 엄청난 기술, 별난 기술이야 이거 별기군을 만들었습니다. 아, 그런데 이런 신식군대 별기군에 비해서 정말 차별받았던 대우도 낮죠? 바로 구식군인들이 이게 뭡니까? 라고 하면서 1882년 난을 일으킵니다. 이 구식군인들이 월급으로 받던 쌀에 제대로 주지도 않았어요. 참 이게 주장해가지고 겨우겨우 받았는데 그것도 한 달치밖에 안 받았네요. 거기에 세상에 먹는 밥 아니야 먹는 밥. 거기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무게 채우려고 먹을 수 없는 그런 걸 집어넣고 먹는 것도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. 이래서 빵 터진 사건. 이것을 바로 이모년의 군인들이 일으킨 봉기라고 해서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것이죠. 이 구식군인들은요 궁궐까지 쳐들어갑니다. 그런데 이때 중국 청나라가 개입하면서 싹 진압하면서 결국 이모군란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. 청이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도와주니 뭔가 줘야지요. 그래서 청은요 조선인의 그 정치에 아주 깊숙하게 개입하게 됩니다. 자,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모군란 이후 이 조선의 개화파들은요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. 이 청에 대한 태도, 이 청나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따라갈 거냐 반대할 거냐 라는 어떤 건 태도하고 개화 정책의 방향 좀 더 빨리 좀 화끈하게 바꾸자 천천히 바꾸자 뭐 이런 어떤 그 방향성을 두고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나뉩니다. 이 김홍집을 비롯한 온건 개화파는요 청과의 우호관계 우리가 청과의 그것도 이 우방 아닙니까 같이 갑시다 이렇게 유지하고요 조선의 그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서양의 기술 정도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. 이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파는요 있을 수 없다! 우리가 왜 청! 녹! 조선이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되고 서양의 사상과 제도까지 좀 싹싹싹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. 급진개화파는 새로운 조선을 만들자 라고 하면서 1884년에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. 이들은요 우정총국, 그러니까 지금의 우체국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잔치를 틈타서 정변을 일으킵니다. 그런데 여기에 또 이 중국 청이 개입하면서 결국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합니다. 그래서 이걸 3일 천하다라고 이야기하죠. 네, 여러분들 내일도 잊지 말고 하루 한강